광주대학교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예슬, 이현경, 김보현, 서지수, 강유림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극동대학교 김민정, 김은비, 이성주, 전한주, 박현지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대학교와 극동대학교, 극동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경기 이제 1쿼터 출발을 했습니다. 광주대학교가 충분히 뭐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경이 내줬고요. 강유림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국성 감독님이 이현경 선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유림 자신 있게 한번 다시 한번 두 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이성주 밀고 들어갑니다. 이성주 이 공을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골 밑에서 두 점 성공. 스텝이 굉장히 부드럽죠. 이영경 다시 한번 나예슬에게 반대편 건네줬고요. 석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김보현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지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굉장히 일찍 터져서 전환주 반패스 안쪽 밀어줬습니다. 박현지가 왼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오른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타이밍에 왼손으로 올라갔어요. 네. 광주대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이현경이고요. 이현경 자신이 직접 돌파 골밑 두 점. 이현경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수비 부분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공을 끌어냈습니다. 빠르게 이현경 날샌돌이 왼손 레이업 성공입니다. 이현경 선수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강유림 굉장히 빠르게 패스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석점 나이스리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쫄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역시 파울 3개인데도 지금 계속 경기를 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나예슬 단독 돌파 이후의 마무리까지 굉장히 어려운 슛을 가볍게 성공해줬네요. 광주대학 다시 한번 외곽쪽에서 지금 광주대학교 벤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런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수현 선수였죠. 박현 선수가 스크린을 걸고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도 김은비가 공을 끊어냈습니다. 뒤쪽으로 안쪽 파고들면서 김민정의 두 점. 다시 한번 나예슬이고요. 오른쪽 측면 코너에서 석점 정확합니다. 벌써 세 개째입니다. 김보현이 골밑을 박현지가 외롭게 싸워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박은하가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 부드럽게 성공시켰습니다. 김은비 앞쪽에 강유림이 있습니다. 노르패스 안쪽 박현지가 마무리. 멋있는 플레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풀 수밖에 없죠. 네. 이번엔 이영경 수비수 제껴놓고 뱅크샷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현경 선수 정말 날라다니네요. 이번 공격까지 성공시킨다면 분위기 확실히 극동대학교고요. 안쪽 박현지. 박현지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았네요. 오버헤드 패스 박현지 포스트 플레이 돌아섰습니다. 오른손 떨어졌습니다. 지금 서지 선수가 발이 좀 늦었어요. 네, 득점 인정 3대 반칙까지 얻어내 이제 석점차의 점수차 박은하 바깥쪽으로 김수현에게 김수현의 석점 들어갑니다. 동점이에요. 37-37 앞쪽에 전환주가 있습니다. 김보현 왼쪽 선택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오승화 극동대학교의 공격 실패를 틈타서 광주대학교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보현 김보현 선수가 오늘 중요한 순간에 3점을 터뜨려주면서 앞쪽에 김민정이 있고요. 나예슬 공을 김민정이 끌어냈습니다. 지금 저렇게 긁어내는 게 지금 계속 성공하고 있거든요. 반대편 박은하의 두 점 성공. 지금 강유림 선수의 어떤 버릇을 좀 파악을 한 모습이에요. 네. 김은비 왼쪽 코너 선택 블락샷 강유림이었습니다. 외곽 쪽에서 나예슬 반대편 김보현 빠릅니다. 김보현의 돌파 성공. 방금 두 명을 제껴냈어요. 네. 김은비 돌파 성공입니다. 김은비 선수가 광주대학교와 극동대학교, 극동대학교와 광주대학교 김민정 선수고요. 바깥쪽으로 마운드 패스 3초, 2초 남겨놓고 김은비의 석점 들어가네요. 지금 좀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김민정 오버헤드 패스 안쪽 돌파 성공. 박현주 선수인데 네. 박현주 선수가 사실 언더슛을 잘 못하던 선수인데 지금 파울이 벌써 파울 트러블에 걸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엣을 밀어내면서 2점 성공. 광주대학교도 빠르게 빠르게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연경의 마무리. 아 좋은 득점 나왔습니다. 이번 패스 위험했어요. 박현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공격 셋 수비 셋이고요. 왼쪽 코너에서 석점 깨끗하게 김보현. 광주대학교 다시 한번 공을 끌어냈습니다. 강유림 강유림의 석점 석점 들어갑니다. 강윤 선수의 장점이 석점이 아닌데 자신 있게 네. 쏴서 들어갔습니다. 이연경 이연경 끝까지 공을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탑 쪽에서 던지지 않았고요. 마무리 레이업까지 광주대학교가 75대 61 14점 차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광주대 입장에서는